삐리삐리 동네방네 파랑새 예리가 떴다. 우리 예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다시 네. 처음 만난 것처럼 어서오세요. 아유, 얄미워. 네. 네, 오늘은 세상에 디저트를 갖고 오셨네요. 네, 먹방을 그렇게 라면을 네. 내가 딱 알고 듣고 네. 그 김치를 공수를 해서 제가 그러니까요. 딱 와서 그 김치 때문에 두 그릇을 다 드셨네. 그러니까요. 아니 김치 어디서 파는 김치인 줄 알고 우리 광고주님의 김치인가 궁금해서 여쭤봤더니 또 우리 예리님이 직접 담그신 거라고. 저희 동네에는 이렇게 밭이 있습니다. 아~ 네, 우리 어르신들이 예쁘게 밭을 이렇게 일구는데 네. 겨울에는 그 밭이 황무지가 돼요. 다 뽑아가셨어요? 네, 그럼요. 한 그 아마 이 농장은 거의 10월 네. 말로다가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네네. 이렇게 이렇게 클로즈를 시켜버립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밭에 또 어른들이 부지런하게 또 이렇게 일구어서 거기에 남은 또 거기 네. 겨울에 네. 뭐 봄동이라든지 아하. 가시라든지 뭐 네. 온갖 게 다 있습니다. 야, 미국 땅에서 이 그런 거를 볼 수 있다니 신기하네요.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도 시골에서 커가지고. 네. 이렇게 냉이 뜯으러 다니고 한겨울에 한겨울에 네. 네, 그다음에 봄 되면은 쑥도 캐고 미나리도 캐고 아 진짜요? 네, 이런 경험이 있는데 혹시 있으세요? 아니요. 서울? 서울이 근데 그 다행히 저희 그 집의 뒤에 그 텃밭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추. 그 정도. 부추는 가위로 좀 끊어봤네요. 네, 그러셨구나. 저는 사실 경기도 안성은 이렇게 네. 시골이지만 서울 인근 위성도시이기 때문에 네. 뭐 그렇게 촌동네는 아니지만 그래도 안성 읍내에서 좀 들어오면 네. 정말 시골 같은 정취가 느껴지고 이 배가 많이 납니다. 안성의 아하. 최고. 네. 나주 배가 아니라 이 기원이 안성배. 안성배. 네, 그 다음에 안성 맞춤. 오늘 뭐 안성 스페셜이네. 그러네. 네, 안성의 네. 딸입니다, 제가. 네. 아, 네. 그래서 이거 안성배예요? 네, 안성배입니다. 이게 늘푸른 농장에서 아. 네, 한 30년, 40년 전에 그 묘목이 탁 와가지고 아. 정말 피땀으로 읽어내서 네. 이 안성배가 늘푸른 네. 농장에서 우리가 여기 현지 직송으로 아주 달고 맛있게 네. 먹을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어제 이 프로 코너를 통해서 늘푸른 농장을 소개해드렸죠. 네. 그래서 오늘 직접 또 이렇게 배랑 사과랑 배 즙을 또 챙겨 오셨네요. 네,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아 오늘 대박집에서 뭐 딱 공수해 오려고 했는데 대박집 지금 듣고 있다가 있어요. 얼마나... 다른 대박집 있어요. 네. 진짜로 대박나는 네. 아주 좋은 네. 네, 그런 식당이 있는데 그 공개는 월요일날 하겠습니다. 네, 네, 네. 근데 점심에 아주 불이 나버린 거야. 내 전화를 못 받으시 너무 바빠서 바빠 이렇게 하시더라고. 우리 미미 언니가 네. 나 이름은 얘기했어요. 월요일날 어느 집의 미미신지 가만있어봐. 알게 되실 겁니다.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네, 오케이. 그래요. 네. 네, 그래서 오늘 뭐 또 라면이랑 딱 궁합이 맞지 않습니까? 그래요. 뭔가 라면 먹고 나면은 좀 이렇게 상큼하게 입안을 조금 가셔줄 필요가 있는데 더군다나 김치까지 네. 그 걸쭉한 김치까지 네. 드시고 요게 지금 배를 제가 깎아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 어렸을 때 배를 깎으면 깎아본 적 있으시죠? 그럼요. 이 배 껍데기를 얇게 네. 누가 끝까지 안 자르고 깎나. 내가 아까 계속 깎았었는데 네. 중간에 뭐 깎으면 뭐 시집을 가까운 데로 간대나? 멀리 가고 싶어가지고. 네, 그런 무슨 네. 전설 아닌 네, 그런 설화가 네, 거기에 얽혀 있습니다. 아, 그래요? 모르지? 몰랐어요. 네, 그래서 그런 거 있어요? 배껍질을 참 길게 까셨나 봐요. 네, 멀리 시집 오셔가지고. 네. 대봐요. 또 옆에 깎는 사람하고 네. 이 배 길이를 네네. 대봅니다. 네네. 네, 그런 재미나 얼마나 놀거리가 없으면 그런 거 갖고 놀겠어요. 우리 어려서는 그랬습니다. 네. 네, 어린 시절을 추억하면서 네. 배를 정성껏 깎아주셨는데 한번 잡숴 보시와요. 네. 우리 늘푸른 농장에 제가 손으로 먹을게요. 저 깨끗해요. 손톱으로 달고 손톱으로. 네. 네. 제가 제 입에 들어가는 거니까요. 엄마, 어머 소리가 여러분, 어머 어떡해. 들으시는 분은 아시겠죠? 굉장히 이게 배즙이 많이 있어서 촉촉한 느낌 나시죠? 들리시죠? 아이고, 시원하실 거예요. 그죠? 이게 하루 동안 차 안에서 있어가지고 우리 주현 씨 기다리느라고 아주 농도가 네 온도가 적당할 것 같아. 저 사실 배 먹을 때 과즙이 없으면 좀 화가 나더라고요. 빡빡해서 아 이게 배가 시원한 맛이 없냐 싶은데
달고요. 촉촉하고요. 시원하고요. 너무 좋아요. 아니 이게 제가 농장에서도 먹어봤는데 네. 정말 이게 진짜 현지 생산이니까 네. 아무래도 너무 신선도가 유지가 되죠. 네. 물 건너온 배가 기간이 한참 걸리잖아요. 네. 그다음에 요새는 컨테이너가 잘 안 들어온대요. 그러니까 조금 우리가 좀 된 거를 먹는데 그렇지만 배는 저장성이 좋습니다. 네. 제가 지금 유튜브 그 카메라로 보여드리는데 잘 보일까 모르겠어요. 이게 가즙이 있어서 배가 촉촉하게 물기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진짜 이 저 정말 입맛 까다롭거든요. 과일에 있어서. 먹어서 맛없으면 안 먹거든요. 사과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사과 진짜 좋아했어요. 한 사과 한번 잡숴보세요. 요것도 농장에서 나온 사과인데 저는 배가 비싼 줄 알기 때문에 어머 저 약간 저팔계 같죠? 양손에 먹을 거 들고 아 웃겨 죽겠어. 저 사과도 진짜 까다롭게 먹거든요. 딱 씹었을 때 이 사과의 그 뭐라 그러죠? 이 질감이 너무 물캉하다 너무 딱딱하다 하면 안 먹습니다. 근데 이야 이야 아니 향기가 딱 이렇게 입에 딱 댈 때 벌써 사과 향이 싹 나지. 사과 좋아하시는 분들이 이래서 좋아하나 보다. 응? 그러네요. 진짜 사과 향이 다르네. 은은하게 백설공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느낌. 맛있어요. 배안이네 너무 좋네요. 과수원에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저는 과수원집 딸이라 제가 보고 겪었는데 새벽부터 일어나셔서 네.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갔다 오시는 거지 새벽에. 네. 그러니까는 이 겨울에도 나갑니다. 그 이유가 전지를 해요. 전지. 그게 뭐예요? 전지 모르죠? 몰라요. 아이 모르는 거 되게 많네. 우리 청취자분들은 네. 시골에 계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전지는 이 나무가 그냥 무조건 나는 대로 나무를 두는 것이 아니라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걸 전지라고 그래요. 아~ 잘라주는 것을. 네네. 네 이제 봄에 이제 새순이 막 날 때 이걸 잘 나게 하라고 아마 겨까지는 자르겠죠. 아~ 네 그렇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무한하게 뭐 보면은 복숭아 나무 밑으로 배나무 밑으로 둥그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네. 두엄을 갖다가 또 두엄 처리도 하고 그래서 시골 농가에는 항상 두엄 이 네네. 창고처럼 두엄이 따로 있습니다. 아. 아마 그게 뭐라고 그러죠? 거름? 거름. 네, 거름. 그 네. 두엄이라고 하죠. 네네. 두엄에서 이렇게 보면은 막 김이 나요. 어쩔 때. 오. 이게 이제 발효가 되는 거겠지? 네네네. 그럼 그 안에 아주 예쁜 네. 이렇게 애들이 집을 짓고 삽니다. 아 그래요? 네. 제일 싫어하는 거. 뭐죠? 어? 집, 그, 생쥐, 생쥐. 아, 쥐들이요? 네, 쥐들도 이렇게 보면, 아, 너무 귀여운 거예요, 새끼는. 그 당시에는. 오. 네? 근데 그런 기억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수원에 딱 가수원 얘기를 이제 하다 보면, 네. 가수원에 이제 이렇게 딱 있으면, 우물을 팝니다. 네. 우물이 이렇게 이렇게 우물이 있어요. 네. 근데 우물이 사실 겨울에 다 말라버리죠. 네. 그러면은, 어느 날 보니까 이 우물에 제가 어렸을 때 추억인데요. 그 옆에 뱀이 어머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어머나 그렇게 자연 환경이 좋은 거예요. 이 뱀이 네. 그럼 그 뱀을 또 이렇게 잡느라고 아주 뭐 난리가 나죠 사람들이. 특히 남자분들이 그렇게 뱀을 좋아하시대. 뱀을 좋아하시는구나. 네, 뱀을 그냥 한 진짜 뱀은 시골 분들이나 그 도시 분들이나 항상 뱀만 보면 사족을 못 쓰시더라고. 근데 네. 뱀 말고 뱀에서 미음을 떼고 배를 드십시오. 배. 우리 선우님이 배 사러 가야겠네요. 네, 이 진짜 꼭 사셔야 돼요. 특히나 요즘 같은 이 코시국에는 기관지 우리가 좀 잘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 배가 우리 기관지에 또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고 사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좋은 영양분이니까 아침에 사과 하나리면 장이 튼튼해진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저는 저희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 예쁜 딸이를 낳고 싶으셔가지고 사과를 그렇게 많이 드셨다 그래요. 네, 그래서 사과같이 어여쁜 제 얼굴을 보시면 사과가 얼마나 좋은지
이러다가 또 갑자기 불매운동 난 주연이 그때 정말 주연이처럼은 안 낳고 싶다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주연씨는 네. 목소리뿐만 아니라 얼굴도 네. 너무 정말 사과같이 아, 그래요? 네. 호각해 예쁘시네요. 네. 사과를 네. 많이 드셨대요. 그러니까 사과 여러분 많이 드시고요. 배도 진짜 그 겨울철에 입심심한데 괜히 칼로리 높은 거 드시지 마시고 배 하나 싹싹싹싹싹 깎아가지고 딱 드시면은 얼마나 맛있게요? 그냥 밥을 먹고 네. 배를 먹으면 소화가 잘 돼요. 아 그래요? 네. 이 거부감이 없이 배 하나를 다 먹어도 네. 이 아마 요거를 다 녹여주나 봐요. 뱃속에서 아. 아마 장운동을 시키게 아마 이 소화운동에 촉진을 시켜주는 네. 아마 그런 성분이 들어있지 않을까. 아,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목에 네. 굉장히 좋은 맞아요. 음료고 네. 그런 의미에서 배즙을 한번 배즙.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 아, 저도 네. 썰어주세요. 네, 어, 늘푸른 어, 농장의 배즙을 한번 쥐약. 네. 늘푸른 농장의 배즙입니다. 배즙. 시원하고 달콤한 배맛 그대로. 늘푸른 농장. 배, 은행, 도라지, 생강, 대추, 모과가 들어있습니다. 100% 순수 용액. 마시겠습니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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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마음이 급했네. FDA 승인이 받아진 네, 늘푸른 농장의 배즙. 아, 내 몸이 건강해진 느낌이다. 와, 이거 배 들어있죠. 은행 들어있죠. 도라지, 생강, 대추, 모과. 이거는 정말 겨울철에 감기가 올래야 올 수 없는 모든 성분이 지금 종합적으로 들어있습니다. 배즙. 이렇게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배즙. 이렇게 늘푸른 농장에 가시면 사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과랑 배랑 제가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아가들 있잖아요. 어린 애기들. 걔네들이 처음 이유식을 시작할 때 먹는 과일이 배랑 사과입니다. 다른 과일을 시작 안 해요. 야, 배랑 사과부터 시작.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결혼을 하셨어요? 어? 너무 잘한다. 네, 특히나 우리 이가 안 난 아기들은 이렇게 과즙만 쪽쪽쪽쪽 빨아먹잖아요. 과즙이 진짜 많이 들어있어서 아이들 먹기도 좋아요. 참 대단하다. 그래서 우리 방송 듣고 계신 분 중에 아주 어린 아기들 가지고 계신 우리 부모님들은 무조건 사십시오. 진짜로. 네. 전혀 네. 거짓말이 아니고 시골에서 이 배를 먹어보고 사과를 네. 먹어본 경험이 있어서 제가 아기들 키울 때도 네. 배를 이렇게 막 한 박스씩 삽니다. 어, 숟가락으로 쓱쓱쓱쓱 긁어서 먹이잖아요. 아니, 그냥 전 통째로 주죠. 통째로 주면은 다 없어져. 아, 네, 그 정도로 네. 좀 이렇게 자유롭게 네, 했는데 네. 아프지를 않아. 한 번도 정말 아, 거짓말처럼. 정말요? 저도 마찬가지. 저도 어렸을 때 배 복숭아 사과 이런 배밭에서 네. 자랐기 때문에 진짜로 뭐 잔병치레는 아, 네 천리가라 천리가라 정말. 네. 네 감기는 요즘에 정말 요 상황에서 있어서 네. 조금 그런 거지 어렸을 때 정말 팬티만 입고 컸습니다. 한겨울에도. 야, 예. 그게 다 이런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건강한 먹거리들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죠. 우리 늘푸른 농장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아주 건강한 토양에서 또 사랑을 듬뿍 담아서 이렇게 좋은 먹거리들을 만들어내는 우리 늘푸른 농장 전화번호 609-259-0029 609-259-0029번입니다. 오늘 우리 파랑새 예리님이 함께 가져온 늘푸른 농장의 배즙과 사과, 배 먹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파랑새 예린님과 함께했습니다.